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지금 힐링하려고 양평에 빙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빙어 축제로 빙어 잡으러 한번 갑니다. 제 빙어를 지금 제가 생전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잡으러 갑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 한번 잡으러 갈 거예요. 자, 어떻게 잡힐지 궁금하기도 한데, 자, 잡으러 가봅시다. 자, 우리 가기 전에 밥 좀 먹으려고 휴게소 왔는데 먹을 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뭐 먹지? 뭘 먹을까? 맛있다. 맛있어요. 자, 여기 매표소가 있어요. 여기 입장료랑 낚싯대랑 미끼랑 다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기 빙어가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된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빙어가 있습니다. 꽤 큽니다. 오, 꽤 커요. 와, 이거는 제가 잡은 게 아니니까 제가 직접 한번 잡아볼게요. 자, 낚싯대랑 미끼랑 구매를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도착했어요. 자, 이거를 표를 샀더니 이거를 목에다 매라고 하시고요. 낚싯대 하나 샀어요. 낚싯대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미끼가 있는데요. 이 미끼를 넣어서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미끼를 건 낚싯대를 여기다 넣어서요, 그 다음에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분들 잡는 거 보니까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많이 잡았어요. 제가 오늘 이거 한번 넣어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 진짜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오늘 그 다음 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잡고 계시고. Hello. 썰매도 타고. 네, 지금 여기는 강이에요. 강입니다. 강 위가 지금 얼어가지고 지금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자,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 되게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얼어 있어요. 자, 안전요원도 계시고요. 자, 여기서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진짜 잡힐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우선은 우리 빙어 잡을 때 쓰는 게 약간 구데기예요. 구데기. 구데기를 주셨어요. 구데기 이거 3,000원어치. 구데기를 3,000원 주고 살 줄 몰랐는데 지금 구데기입니다. 아, 다른 먹이 좀 가져올 거 그랬다. 자, 미럼 가져왔었으면 미럼으로 잡아도 됐는데 우선은 이거를 여기다 껴야 돼요. 자, 춥다. 이게 바늘이 이렇게 있네. 바늘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뜯어버릴게요. 뭐야, 이거 잘못 뜯었다가 큰일 나겠구만. 바늘 짱짱 많어. 이거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여기다 다 끼는 건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늘 수가 진짜 많아요.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있네. 이거를 감아야 되네. 자, 작업 좀 한번 할게요. 이거, 와, 바람 많이 분다. 자, 이제 지금 넣었어요. 지금 위아래로 살짝 흔들면서 빙어의 느낌을, 빙어가 입질을 하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처음이니까. 더 풀으라고? 자, 뭔가 물면 느낌이 나겠죠? 뭐가 물면 느낌이 날 거야. 의자 빌리기 잘했다. 의자가 3,000원이긴 한데 의자를 빌리니까 앉아서 하니까 편하네요. 더 풀어야 되나? 우선은 감을 모르겠어. 자,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하고 있어요. 자, 하다가 느낌이 오면은 여러분들 제가 확 올려볼게요. 확. 없다. 그대로네요. 다시. 아, 근데 이거 먹나, 이거를? 와, 진짜 생각외로 진짜 크네요.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커요.
다른 분이 잡으신 거예요. 와, 진짜 크다. 달라고 했는데? 와. 이거는 또 다른 분이 잡으신 건데, 와, 진짜 똑같은 장비로 똑같이 잡았는데, 진짜 많이 잡았어요. 이거는 초장을 찍어서 먹을 수가 없겠다. 너무 커요. 빙어, 나 솔직히 새끼손가락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손바닥이랑 비교하면은 진짜 커요. 와. 실패. 실패. 아, 지금 이상하게 지금 한 10분째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끼를, 미끼를 지금 여기다가 좀 풀려고요. 자, 좀만 풀어볼게요. 미끼로 유인을 하는 거죠. 자, 몇 마리만 더 넣어보고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아, 쎄한데 지금 잡으신 분들은 잡고 못 잡으신 분들은 진짜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실력인 것 같아요. 뭔가 거의 2시간째 잡고 있는데 잡히지 않고 있어요. 합니다. 잡히지 않고 있어요. 찌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자, 이렇게 찌를 달았어요. 자, 찌가 제발 들어가주길. 들어가야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저기 두 개, 여기까지 세 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잡혀요 지금. 손 벌고 지금 걱정입니다.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좀 나와라 진짜. 오, 뭐가 들어갔어. 잠깐만. 오, 와, 좋게 잡았다 파이오니. 자, 5분 남았는데 잡았어요 여러분. 와, 와, 등에 꽂혔어 이거. 와, 진짜. 기쁘다 기쁘다. 거의 2시간 넘게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Yeah, 자, 여러분 진짜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이거 좀 잡아줘봐. 오오오. 와, 감동입니다 진짜. 찌를 빼볼게요. 이게 얘가 찌가 얘가 아가미로 온 게 아니라 등에 찍혔어. 이것도 겨우 잡았네. 지나가다 걸린 것 같은데. 자, 여튼 지금 와서 한 마리라도 채집 성공했어요. 한 마리라도 성공했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피라미인지 뭐 빙어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잡았어요. 나머지 여기 두 마리는 제가 잡은 건 아니고, 네, 쪼아왔어요. 쪼아왔고 지금 제가 잡은 건 한 마리입니다. 자, 빙어가 좀 더 잡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빙어를 제가 배터리가 나가서 중간에 촬영 못했는데 지금 두 마리 더 잡았고, 네, 두 마리는 또 쫓아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집에 가실 때 버리고 가신 데서 제가 쫓아왔어요. 빙어튀김을 안 먹고 갈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식당에 왔습니다. 빙어튀김을 하나 시켰어요. 10,000원인데 두 명이서 먹기에 꽤 괜찮은 양이라고 하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손이 얼었어요. 와, 진짜 손이 많이 얼었습니다. 지금 한 4시간 동안 했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도 아예 못 잡은 팀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좀 잡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뿌듯합니다. 뿌듯해. 자, 여러분 지금 빙어튀김이 나왔습니다. 자, 사이즈가 작아요 굉장히. 굉장히 작은데 방금 갓 튀긴 거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형 오기 전에 제가 좀 먹어볼게요. 오. 제가 튀었다고 더 튀겨달라 했어요. 아, 예. 진짜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와, 진짜 많다. 예. 이게 잡기 힘든데 지금 몇십 마리 잡혔어 지금.
맛있네요. 지금 이만큼 잡았는데 지금 10,000원 내고 지금 이만큼 받았어요 여러분. 짱이죠? 여러분들 많이는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기도 재밌어요. 아까 몇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손맛도 좋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입도 얼었어. 아 진짜 고생했습니다. 바람이 진짜 셌어요. 먹으면은 다 안 보인다. 안에가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어. 오 이렇게 살이 차있네. 이제 거의 다 먹었네. 조금 먹다 보니까 과자 먹듯이 먹다 보니까 금방 다 먹었어요. 이거 봐. 초장 따라가지고. 아 여기다 초장 따라서 얘를 넣어서 먹어요? 네, 비벼가지고. 적당량. 아, 너무... 저쪽 있네. 있는 걸로 하세요. 초장충이라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주세요. 두 마리만 먹을게요. 아예, 아 많이 잡으세요. 젓갈로 이게 쉬울 텐데. 야 이거 두 마리. 예예. 아니 많이 잡수세요.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살아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젓가락으로 해서 먹는. 어 이거 빠졌네. 아 없었구나. 아, 살아 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어 그냥 회 맛이랑 똑같다. 이거 영상 보고 또 욕하시는 분들 계시겠네. 우리 선비님들. 근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빙어축제 한 번씩 놀러오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다 빙어축제 리뷰를 했습니다. 자 이만큼 얻어서 가기도 하고 제가 잡은 것도 있어요. 아까 잡은 거 많이 보셨죠? 자 굉장히 맛있어요. 빙어 맛있는데 튀김으로도 먹어도 맛있고 초장 찍어서도 맛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더 재밌는 거 있으면 축제 가서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